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장 흐름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고 또 오늘 장에서 보면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박스권에 좀 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한국 증시는 좀 강한 상승세가 드디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점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PCE 근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. 그만큼 물가 지표가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소비주 중심과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그 상승세는 결국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한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수급들을 살펴보시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가 7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.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가는 모습입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의 체리피킹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준다라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환율이겠죠. 원달러 환율은 사실 1250원만 나와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1239원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1.31% 하락하는 워낙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이 수급 여건은 훨씬 더 양호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2700선을 도전하는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좀 하락에 대한 제한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지수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뭐 워낙 강세 심리가 살아나고는 있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제 유가가 어느새 또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. WTI도 115달러 선까지 올라가 있고 두바이유도 110달러 선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낙폭이 제한되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결국에는 WTI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지금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또 우려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20불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. 하지만 그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사실 120불에서 100불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심리적인 요인으로서는 이제 적응이 된 수준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니까요. 좀 시장에 대해서는 환율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까지는 낙폭을 제한할 만한 변수로서는 좀 그렇게 체크해볼 필요까지는 아니다. 이렇게 좀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하지만 추이는 좀 계속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. 뭐 오늘 공략할 만한 공략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. 예. 최근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와 관련돼서 수혜주로서 좀 부각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자동차 내장재와 시트 이런 부분들을 제조하고 있고 주요 거래처가 현대차와 기아자동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투자했다는 수혜주로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그런 뉴스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거래량을 줄어들면서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 자리를 이용해서 외국인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8,800원 전후에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 9,400원, 손절가 8,200원 잡아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내일은 또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.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. 여러분들 자세한 종목에 대한 부분들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하단 자막을 활용해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수혜 기대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현대공업 1%대 상승력 오늘 가져가고 있습니다. 상승폭을 약간 줄여내긴 했습니다만 8,770원 흐름이고요. 일단 목표가 9,4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